너의 선택이 어떠냐? 네가 스스로 칼에 뛰어들었냐고 물은 것이다. 정녕 스스로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린 것이야. 살리고 싶었습니다. 햇빛 한 자락, 바람 한 점 느끼고 가지 못한 제 아이 생각에. 그 찰나의 선택에 나는 어떤 것이냐? 높이도 날아지요. 나으리가 끊어먹은 연말입니다. 그 연생각이 나돌다 내 일이 스스로 칼이 되어 나으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줄 알았다면 진짜 그 연처럼 내 마음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. 인사도 없이 가십니까? 덕구 아버지, 당신 얼굴을 짓던 노을이 참으로 예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놀이는 끝났습니다. 턱 아프고 덜어 울기도 하였지만 많이 웃고 즐거웠지요.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야지요.